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콘의 깨우쌤이자 레터리표의 고릴라 아저씨예요. 자, 오늘도 영상을 킨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이냐? 바로 이번 주말에 있을 비콘 매장에 만 원의 행복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언제? 9월 28일, 29일에 이만원 갖고 뭐할수 있는 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크레스티드 게코도 입양할 수가 있고요. 대단한데? 바이탈미라고 지랩 슈퍼푸드. 요런 친구들을 또 우리 매장에 오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또 2만 원에 막 3개로 드리고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오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3개 만원 코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믹스해서 3개를 골라서 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시는 거야 뭐 저희 비콘 유명하죠? 제물포역에서 2번 출구 딱 나오면 도보로 한 10초 이내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만 원의 행복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 주말 인천 비콘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너무 인기 좋은 이 두랩 급수기를 지나서 여기 뭔가 있네요. 자, 뭐죠? 김대중 컨벤션 다목적 홀에서 진행되는 랩탈페어 광주. 와,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랩탈페어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라도는 예전에 군산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광주에서, 가장 큰 광주에서 진행을 하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을 되니까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만원의 행복 코너에 보시면, 이렇게 크레스티드 게코를 저희가 모아놨는데, 이 친구들이 빨리 오면 빨리 오실수록 유리한 게, 퀄리티가 높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만원이다 보니까 뭐, 꼬리가 없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오셔서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들 전 라인업 다 보강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들 장안의 화제죠. 네. 돌림판 돌려갖고 입양하실 수 있는 토케이 두 마리 남아 있습니다. 네. 돌려볼게요. 다시 6만 원 나왔고 7만 원이면 토케이 거의 입양하겠다. 6, 7만 원 되면 그죠? 자, 여러분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랩탈페어 광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랩탈페어 광주는 언제? 바로 10월 5일, 6일. 이번 주말 지난 그 다음 주말이죠. 10월 5일, 6일에 토요일, 일요일 진행이 되고요. 어디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예요. 여기는 전라도에 있는 가장 큰 컨벤션 센터인데 이쪽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광주의 이미지에 맞춰서 태극기도 하나 또 그려놨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사모 아시죠? 네이버 파사모에 들어가시면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인스타, 파사모, 그리고 유튜브 등지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오셔서 참여하시고 무료 입장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바이바이.